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에는 폭염경보가, 포항과 영덕에는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오늘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 찜통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포항과 경주가 35.3도, 영덕 34.5도를 기록해 어제와 마찬가지로 매우 무더운 날씨가 계속됐고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5도 분포로 밤새 열대야 현상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0도에서 3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 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이달 초 경주의 한 폐기물 매립장이 붕괴돼 수만 톤의 오니와 침출수가 쏟아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난 지 한 달째지만 여전히 복구와 대책 마련이 지지부진합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각종 산업 폐기물인 오니와 침출수 3만 톤이 아래로 무너져 내린 건 이달 초. 폐기물이 차수시설을 넘어 13,000여 제곱미터 밖으로 넘쳐 흘렀습니다. 이 사고로 매립장은 6개월 가동 중지 처분을 받고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냄새 맡고 악취 나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심지어 제가 멀리 도망하다시피 했는데. 또 사고 직후 매립장과 경주시 어느 곳으로부터도 전혀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 산업 폐기물의 내용물이 뭐냐면 전국에서도 전부 다른 폐기장에서 거부한 폐기물을 1급 폐기물을 여기에 다 온다고 하더라고요. 사고 수습에 들어가는 시간도 처음 예상보다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수습을 조기에 하려고 그랬는데 2주간 강우가 한 200mm 와서 일단 물의 양도 조금 늘어났고요. 작업의 진척도가 평일보다 상당히 더뎌진 거죠. 사고가 난 지 한 달이 됐지만 이곳은 여전히 오니와 침출수를 옮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경주시는 매립장 밖의 토양과 지하수의 오염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지속적인 관찰과 함께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기 오염 측정 차량을 배치하여 48시간 측정하여 그 주민들의 위치는 대기 질 조사를 실시하고 기본 하천에 이탈염 예방을 위하여 계속 모니터링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들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하는 만큼 폐기물 매립 시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항 송도 화로 입환장 옆에 수산물 유통센터가 건립됩니다. 포항 수협은 국비와 자부담 등 60억 원을 들여 지상 4층, 연면적 3천여 제곱미터의 수산물 유통센터를 건립하기로 하고 오늘 안전기원제를 올렸습니다. 포항수협은 내년 7월 이 건물이 완공되면 관광객들이 1층에서 화로를 구입해 2층에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어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1945년에 태어난 광복동이 100명이 오늘 포항 여객선 터미널에서 독도 탐사대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독도 탐사대원들은 오늘부터 3일간 울릉도와 독도를 둘러보고 독도 사수의 의지를 다지게 됩니다. 출정식에서 이인선 경북부지사는 탐사대에 깃발을 전달하고 유치원생들은 희망을 적은 종이 비행기를 날려서 탐사대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호텔 관광 경영학부 김남현 교수가 홍콩에서 열린 세계 관광 경제학회 학술 대회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습니다. 수상 논문은 개발도상국의 관광 경쟁력이 국가의 경제 발전과 빈곤 퇴치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로 국가별 관광 산업 정책의 전략적 도입 필요성과 경제학적 접근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포스코 강판은 오늘 도금공장 무재해 3000일 달성을 기념하는 안전다짐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행사는 안전 슬로건 제창과 함께 도금공장 무재해 3000일 달성 포상식에 이어 안전다짐 결의대회사와 서약서 작성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경상북도가 지역 중소기업들의 수출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각종 정책들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는 올 상반기 도내 954개 중소업체가 1억 3,425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나 늘어난 것으로
경상북도는 올해 16개 사업에 15억 원을 지원하는 등 경상북도의 다양한 수출 지원책이 효과를 보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 직원 3분의 1은 도청이 안동으로 이전한 뒤에도 대구에서 출퇴근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이 최근 전 직원 403명을 상대로 도청이 옮겨갈 경우 이사 계획을 물어본 결과 63.3%인 255명은 이사하겠다고 응답했고 32.3%인 130명은 지금처럼 대구에 살며 출퇴근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집을 구했거나 구할 계획인 직원 상당수가 원룸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나홀로 이주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중앙선 영천역에서 신경주역 26.3km 구간 복선 철도 건설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공해 2018년 12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